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회사와 기관까지 비트코인을 사들인 게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또 가상화폐 열풍이 식지 않으면서 거래소뿐 아니라 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도 덩달아 짭짤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난 28일 우리 돈으로 1130억 원어치 규모의 비트코인을 구입했다고 밝힌 넥슨 일본 법인의 오웬 마호니 대표. 비트코인은 전체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이 가운데 이미 85%가 채굴되어 있다며 비트코인은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현금의 형태라고 직접 구입 이유를 밝혔습니다. 넥슨, 테슬라 등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에 이어 미국 최대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올여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하겠다고 알리면서 최근 비트코인 시세는 5만 8천 달러까지 오르며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6천만 원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6,800만 원 선을 넘었습니다. 이더리움도 한때 340만 원을 넘어서며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이후에 재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관 투자자 진입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에 거래소에 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도 1분기에만 최대 50억 원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래소 해킹과 피싱, 다단계 판매 등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어 투자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